우리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. 나 남편 얘기하면 눈물 나서.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.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. 우리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. 매력 있고. 예. 네. 근데 무슨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. 돌아갈 때도 어떡하나.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대 그랬어요. 나보고. 그래서 나 다 해요. 이제 다 할 줄 알아요. 걱정 마요. 그리고 이제 그분이 아프고 그러니까 저는 왜 축의금, 부의 이런 걸 한문으로 네. 쓰는 게 참 멋있잖아요. 네. 근데 왜 우리 남편이 써줬어요. 네. 저는 멀쩡히 학교 다니고도 한문을 잘 못 써서 나 이거 많이 써줘요. 자기 없으면 어떡해. 그래갖고 정말 이만큼 써주고 갔어요. 그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. 그런 거 생각하면 난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철딱선 이유가 없냐고 내가. 그거 이제 아픈 사람한테 그거 많이 써놔달라고. 자기 없으면 안 돼 이거 표현하려고. 그러니까요. 네. 맞아요. 우리 남편은요. 뭐 먹고 싶냐 그래요. 퇴근하면서. 그래서 순대. 어떤 때 그러면요. 이렇게 고급집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럼 거기서 순대를 사와요. 내가 먹고 싶다는 순대는 그스러운 순대가 아니었어요. 시장에서 그냥, 아줌마들이 이렇게 네. 이렇게 양푼에다 놓고 그냥 거기서 쓸어주는 거 네. 있잖아요. 네. 그런 게 먹고 싶은데 너무 고급 순대를 사. 아 이런 순대 말고 그럼 뭐 저기 북창동 가면 있잖아. 그럼 밤에 나가서 시장 가서 사와요. 그러니까 난 내가 생각하면 아. 난 너무 못됐었구나 그랬어요. 야 그걸 바로 가세요? 그 네. 밤에? 그냥 슬슬 나가니까 모르죠. 산책 가는 줄 아는데 시장에선 거 팔잖아요. 그걸 잊질 못하겠어요. 아, 나 참 저는요 이런 기도예요. 전 어떠면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천국 못 갈지도 모르는데 그 죽으면 그래도 천국 문화까지는 데려다 주세요. 우리 남편한테만. 우리 남편은 물론 천국 가 있어요.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. 미안해. 남 자기 살았을 땐 너무 잘못했지. 그 말 꼭 해야 되니까. 거기는 가게 해주세요. 그런 기도를 내가 하면서도 너도 참 정말 한심하다 그런다니까. 나는 남편이 정말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. 저한테. Friday.